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이거 정말 맛있어. 그래, 야, 이게 엄마의 엄마로 아버지는 안 주고 밥반찬 해도 맛있고 막걸리 안 줘도 맛있고. 이리 많이 말린 거는 장아찌 담거든. 그러니까 멜간장, 멜치 액젓간장 부어야 맛있어요. 이 고추장이 조금 물러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아버지도 어때 참기름 넣고 깨 넣고 해서 무쳐서 어른상에 올리고 우리 애들은 도시락 반찬. 참 이 도시락 반찬 해놓으면 맛있어요. 무쳐서 여름 반찬.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예, 한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 덕분에 올같이 더운 여름. 아이고. 예. 그 뭐예요? 이건 지난번에 1월 달에 예. 빼고 장아찌 담아놓은 거 오늘은 꺼내가지고 양념하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간을 흡수를 하려면 한 5, 6개월 지나야. 아, 5, 6개월. 예, 그러니까 이걸 음식을 해놓으면 네. 세월맛하고 시간맛하고 손맛하고 배구맛하고 양념맛하고 다섯 가지가 합해진 맛. 정말 맛이 있습니다, 이거. 어, 고추장 밑에 그렇게 파묻혀 있었네. 그래야 이게 고추장보다도 여기 들어있는 간장 맛, 고추장 맛, 이게 여기 흠뻑 들어. 이거는 5, 6개월이 지나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담으면 7월달에 꺼내가지고 여름 반찬.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이게. 아, 그럼 보통 7월에 이렇게 꺼내서 드세요? 예, 예, 7월 여름 밥 반찬.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같이 이리 무공해 시대가 돼서 우물에 여름 되면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해요. 우물물 뜨다가 보리밥 해서 이 양념해서 밥 반찬 해도 맛있고 막걸리 안주도 맛있고 정말 고급 반찬이에요. 명태를 사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네. 하니까 명태는 안 돼, 이게. 아, 명태는. 명태는 살 자체도 적고 하니까 맛도 없고 찢어지지도 안 되고 맹태는 안 되더라고. 응. 대구로 이렇게. 응, 대구. 근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일을 어릴 때 이걸 다 해서 먹였는가 싶으면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토영서 크고 자란 우리 친구들도 대구 장아찌 하는 줄 몰라요. 아. 다 몰라요. 저밖에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거 가지고 여름 해서 도시락 반찬, 옛날에 도시락 와. 싸가지고 다닐 때 저거는 이것도 뭔지도 모르고 저거는 뭐지. 그것은 하나만 해봅시다. 네. 야야, 이쪽 좀. 아, 살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발라내야 되는 거네. 예. 또 찢어야 돼. 아.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걸. 예, 이,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등에 있는 살이라 해야 되나? 붙어 있는 이게 깊어가지고 엄마도 이제 나이 있으니까 나도 힘든데 엄마가 쪼개려면 힘들지 이게. 근데 뼈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뭐라지 멸치 간장 같은 거 이런 게 소스가 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잘 버려져요.
이거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면 막 주변에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요? 깔끔해가지고 네. 맛있다니까. 이게 네. 여름에 먹어보면 특히 도시락 반찬인데 입맛이 너무 깔끔해져요. 과일 먹은 것처럼. 갖고 가면 본인은 잘 못 먹고 친구들한테 네, 다 그냥 뭐 하나씩 찍어 먹는 거죠. 애들은 그냥 못 먹지. 그게 된 줄도 모르고 먹었지 다. 담아놓고 나면 이게 반찬 만드니 이게 더 힘들어. 그러네요. 진짜. 예, 이게 다 찢어야 되니까. 그래도 처음에 넣을 때는 톱으로 썰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좀 손으로 그래도 뜯기긴 하네요. 예, 간이 이제 이 들어가거든. 그냥 하면 짭지. 밥을 근데 밥을 가대가지고 네. 얹어서 먹어보면 드셔보세요. 그냥 짜지 그냥 짜도 맛이 달라. 짜긴 한데 맛있어요. 맛있지. 네. 그래 양념을 해놓으면 더 맛있어요. 대구에서 이런 맛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남은 고추장은 어떻게요? 엄마 남은 고추장 한입 더 써도 돼요. 아 그냥 고추장처럼 먹어도 돼요? 예예 먹고 양념 뭐 나물 무치는데 너 이거 아무리 이상 없습니다. 참기름은 음식의 짠맛을 제거해줘요. 그리고 이제 붙어있는 거를 터뜨리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깨 하고 쓸땀 이게 숙성해 놓으니까 더 맛있어. 우리 아들은 내가 양념해서 좀 냉장고에 넣었다가 막걸리 안 좀 매일 하거든요.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